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내일 미국 데뷔 첫 무대를 시카고 리릭 오페라의 시즌 개막작 라인의 황금에서 장식합니다. 탁월한 노래 실력 위에 깊은 인물 탐구로 빚어낸 그의 무대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원정 기자가 오페라의 최종 리허설에서 사무엘 윤을 만났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 경이 지휘하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의 2016-17 시즌 개막작 라인의 황금. 리하르트 바그너가 26년에 걸쳐 완성한 장대한 4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의 첫 작품입니다. 시카고 리릭 오페라가 새 시즌에 야심차게 준비한 뉴 프로덕션. 이번 오페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난장이 알베리히,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성악가 사무엘 윤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맡은 이 알베리히 역도 어떻게 보면은 악당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의 황금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그 라인강의 처녀들로부터 그 황금을 갈취를 해서 본인이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대 위의 사무엘 윤은 흔히 떠올리는 오페라 가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괴팍하고 익살스러우며 욕심 많은 배역을 선 굵은 연기로 깊게 담아냅니다. 배역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연기해온 사무엘 윤. 그 뒤에는 많은 연습과 인물 탐구가 자리합니다. 또 감정 표현은 그게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동을 받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소스들에 되게 예민하게 살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살면 그런 자기가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 그리고 뭐 심지어 영화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아주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성악가로서 무대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같이 동양 사람이 무대에 서서 공연 때 저희들을 원하는 어떤 그런 가수가 되려면 그런 아주 인물 탐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야죠. 초기 숱한 실패와 절망을 지나 신앙의 힘으로 우뚝 선 사무엘 윤.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 가수로 떠오르고 유럽 주요 극장들에서 사랑받는 영웅 바리톤으로서 뜨거운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사무엘 윤은 바그너 성악가로도 유명합니다. 2002년 그가 처음 마주한 바그너의 오페라가 바로 이 라인의 황금. 번개의 신 돈노로 무대에 쓰러져 있을 때 바그너의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소름? 그 제가 이 온몸에 끼쳤던 그 닭살 두둥? 이 소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그냥 무대에서 이 무대가 막 이렇게 떨리면서 울리는 그 지옥의 느낌? 그 지옥의 모티브? 그 모티브가 알베리히의 모티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느끼고서는 아, 이건 뭔가 딴 세상이다. 누가 이런 걸 작곡을 했지? 물론 제가 그 작곡가가 바그너인 걸 알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바그너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오페라 가수로서 인생이 그 2002년에 그 지금 오늘 오페라의 돈노란 역, 지금 제가 했던 알베리히 역이 아니라 그때 알베리히의 테마 음악을 듣고서 이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씩 궁금해졌고 지금까지 해준 것 같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는 사무엘 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2008년 포르투갈 리스본 국립극장에서 꿈의 역할이었던 보탄을 동양인으로선 처음으로 유럽 주요 극장에서 연주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내일 시카고에선 알베리히 역으로 미국 데뷔를 장식합니다. 사무엘 윤이 주연하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의 장대한 오페라 라인의 황금은 내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모두 6회 공연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엘 윤의 신앙과 삶, 오페라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오는 6일 목요일 밤 뉴스 24에서 방송됩니다. 윈TV 뉴스 박원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의 생명은 얼마나 독창성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믿고
사무엘 윤의 공연이 특이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보러 오는 거. 그게 제일 저한테는 가장 큰 찬사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물을 대할 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자기가 그걸 느끼면 그게 내 모든 소스가 돼서 내 몸속에 다 덧입혀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대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신앙적인 어떤 지침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도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용기를 주는 일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소명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음악적인 소명을 주셨다는 거는 제가 이걸 갖고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갖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저한테 주셨던 소명이 남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들이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요.